큰 바다 세월이 물고기를 주식으로 하고 키는 약 75cm에 달하지만 날개는 겨우 15cm에 불과했으며 날지 못하는 대신 어뢰처럼 유체의 역학적 설계로 바다에서 수영과 잠수가 가능했다. 펭귀너스라는 속 이름 때문에 펭귄이라는 말은 큰 바다 새우리의 별칭으로도 불렸는데 19세기 말 남극에서 비슷한 새가 발견되었고 어? 아니 여기도 펭귄이 있네? 해서 그 새가 펭귄이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받게 되었다. 16세기부터 인간의 비계에 쓸 털과 고기를 얻기 위해 멸종에 가깝게 개체수가 급감하였는데 유럽은 이 종의 도살을 금지하였지만 멸종 직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희소성이 증가함에 따라 부유한 유럽인과 수집가들에 의해 채집되었다. 바위섬에 주로 살았기 때문에 섬에 땔감으로 쓸만한 것이 없어 선원들은 지방이 많은 큰 바다새우리로 불을 지폈고 양동이에 담긴 큰 바다새우리들은 자신의 친구들을 태운 불에 익어 사라져갔으며 1844년 한 수집가의 요청으로 엘데이섬의 밀렵꾼들이 출발하였고 알을 품던 마지막 한 쌍의 목을 비틀어 죽이고 알은 밟아 부쉈다고 한다.